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근거는 1장 13절에 있습니다. 그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그 폭력, 폭군에게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점차점차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 소속이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신약에서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진 그 배경에는 많은 이단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세계를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시아라는 단어를 도입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리스 로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우스도 많은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시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고 황제들도 그렇게 신의 아들로 자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라는 단어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면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정복의 왕, 그런 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아들을 묘사하기에는 적절한 그런 단어가 그 당시에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단 사상들, 사람들도 신의 아들이다, 황제들도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항하여서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몇 가지에 걸쳐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만질만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뢰가 가고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믿으라고 하면 믿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듣고 할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동일한 저자 그 요한 1서에 보면 그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거기에
그거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구체화하고 표현한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면에서 보면 큰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인간의 형체를 입기 위해서.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그 희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만질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동일한 15절에서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에 선행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 17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보이는 것,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도 지으신 분이시다. 거기에 나오는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런 것은 영적인 세계의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나 다 그분이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게 영어성경에 보면 by him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for him이라고 나오고, in him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도구적인 원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음을 받았다. 그를 위해서라는 것은 주님께서 최종 목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면이 있는데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 목적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 그를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 우리의 자존심, 이것을 허용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이시다. 최종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게 우리를 지어준 목적에 맞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인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보존 원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은 것이 잘 보존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만물이 그 안에서 섰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그 안이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점은 이렇게 피조물에서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 세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에는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부름을 받고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모두가 다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한 몸으로서 세워져가는 그런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유기체로 되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머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도 거기에서부터 나오고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도 조화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8절 말씀에서 그 하반절의 후반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불멸의 그 몸을 지니는 그런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 그 소망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단들의 그런 주장처럼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고 만물의 원인자가 되고 도구적인 원인자가 되고 최종의 목적이 되시고 그리고 보존의 원인자가 되시는 그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모시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허감의 나라에서 옮겨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 나가게 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인이 되고 주가 되어야 되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뛰어나심,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의 위치를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인정함으로써 생애가 의미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